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다 헐이야. 헐. 왜냐면 지금 우리가 브이라이브를 할 시간이 맞아요.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캐럿터 지금. 좀 늦거든. 이건 아니거든. 오, 야, 자꾸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데? 와, 정말, 네. 대박. 오, 지금 진짜 많이 네, 들어오신다. 진짜 지금 들어오고 감사해요.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네, 엄청 많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와 지금 저희 지금 약간 주시네요. 놀랐어요 지금.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안 자고 있길 네. 잘했어. 왜안 자고 계셨어요? 사실 저희도 잘안 자고 있었는데. 네, 네. 저희가 왜 키게 됐어요? 네? 왜 키게 V 갑자기 기대기대를 왜 켰는지 형이 딱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지금 준호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방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캐럿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우리 잠안 온, 우리처럼 또 이제 잠이 안 오고 심심한 그치, 캐럿분들도 그치.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어디선가 또 우리를 되게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할 팬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캐럿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도 겸 뒤에 예. 잠못 드는 밤에. 밤에. 그렇습니다. 하하. 잠이 안 잠이 와요. 안 온대. 이게 은근히 많으셔. 그래. 이 시간에 잠이 안 오시는 네. 분들이. 사실 저희도 요즘 좀 이게 좀 연습을 좀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늦게 끝나면은 이제 늦게 자고 하니까 이제 또이 시간 때면 이제 좀 잠이 좀안 와요, 사실.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도겸이 형이 귤을 사와가지고 네. 귤도 먹고 있어요. 귤도 사서 반씩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들어오셨다. 그냥 깜짝 놀라서 계속 내가 올라오고 있어. 봤을 때 이거 그거 같아요, 이거. 뭐야? 귤. 그쵸, 이게. 이게 뭐 한라봉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 근데 요즘 그귤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먹게 되는데 네. 꿀귤이라고 알아요? 꿀귤? 근데 귤이 진짜 꿀맛이 난다. 아, 진짜 그 진짜 꿀맛, 꿀맛이야. 진짜 꿀맛이나? 리얼 꿀맛이야. 그만큼 달다 이게 아니야. 진짜 아니야, 꿀맛? 진짜래. 나 그거는 깜짝 귤이 놀랐어. 아닌데? 꿀 찍어 먹은 거 아니야? 하면 내가 한번 줄게. 있어? 진짜 아니, 모르겠어. 그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꿀고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 꿀귤이 그렇게 달다고. 진짜 달고 꿀맛이 꿀맛이 나냐? 진짜? 너무 신기해. 저 진짜 나는 귤이랑 딸기가 제일 좋아. 과일 중. 나랑 똑같아. 진짜야. 너디도? 진짜야. 아, 진짜? 이 귤은 제가 왜 귤을 좋아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항상 뭐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귤한 박스가 있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아, 집에 제가 귤을 진짜. 좋아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사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한 박스를 뭐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서 이제 자기 그냥 시간을 보낼 때뭐 TV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뭐 공부할 때 그쵸, 그쵸. TV 볼 때가 난리 났습니다. 아. 이때 그 진짜 한 박스 그새 건데 그치. 반을 먹었어요, 진짜. 진짜 반을 먹고 반을 예, 먹었다고? 그 껍질을 그대로 이제 박스에 넣었는데 와, 먹고 딱 보니까 TV 다 이제 방에 들어 다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는데 야, 내가 이 괴물인가? 아니, 그거는 이제 형 혼자서 먹은 거잖아요. 혼자서 그리고 먹은 거. 옆에 있는 우주는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우주가 쟤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먹는겨? 성인아 그만 먹어 체해. 어머 형님. 그래, 내 목소리 들리지도 않겠지 뭐. 아유, 뭐 저희끼리 좀 이러고 놀아요, 저희 둘이 약간. 네. 네. 딸기 농사 짓는다는 분도 아, 계세요? 진짜? 와, 딸기 농사 와. 대박. 힘드시겠다. 그래도 약간 뿌듯하겠네요, 되게. 진짜. 맛있는 딸기 이렇게 네. 과일이 나오면. 근데 저희 집도 이제 그 중국 음식점을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음식 어떠세요? 저 너무 좋죠. 좋죠. 네. 근데 막상 중국 음식 하면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또 살짝 이제 그거 할 때는 좀 질릴 때가 있어. 그치, 근데 질리죠.
이제 모든 이제 하나만 계속하면은 맞아 맞아 이제 물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침도 짜장밥. 아이고야. 점심이 짬뽕밥. 저녁에 볶음밥. 가끔 뭐 탕수육으로 달래주지 않나요? 탕수육으로 달래줄 때 달래줄 때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름 별미하면 그때는 콩국수만 겁나 먹는 거야. 겨울에 설탕이나 뭐 소금 이런 거 뿌려주고. 그럼 겨울에는 냉면만 겁나 먹는 거고. 그래도 그렇게 먹는 게 어딥니까? 그럼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좀 약간 오늘 좀 개그 콤비 같지 않아요? 네. 되게 오늘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아 불가기 다리. 아 맞다. 불가기 많이. 내가 근데 요즘 아 진짜 안 까서. 아 요즘 아니야? 한번 까보긴 했게요. 근데 초 한번 세봐. 내가 근데 진짜 좀 많이 줄어든긴 한 것 같아. 스톱워치를 내가 한번 해볼게. 혹 지금 뽀글뽀글 거리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 이런 거 들려요? 그게 저희가 지금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도겸이 계란이랑 귤을 사줬어요. 오, 귤 깔 때 섹시한 남자. 오. 이것도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한번. 한번 까볼래? 네. 내가 스톱워치 쓸게. 시작. 우와, 야야, 이거 뭐야? 미쳤다. 5초. 아, 와. 5초 약간 시간 좀. 아니야, 와, 나쁘지 않아. 근데 원래 한 3초면 깠는데. 그래? 응. 그럼 먹을까?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기대기대를 뭐 이런 분들 보고 싶어서 낀 것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또 며칠 전부터 저희 컴백 티저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캐럿분들의 반응이 네. 너무 좋았어요. 그니까요. 저도 보면서 형 사진 잘 나왔더라고. 아, 노디도 잘 나왔던데. 아니. 아니 노디 잘 나왔어. 자 귤 아. 노디도 아. 아. 그냥 뭐 사진도 잘 나오고 이제 저희 오늘 며칠이죠? 사실 이 며칠인지 13일이네. 이제 13일 됐어요. 이제 정말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캐럿분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저희도 설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아 말을 할 순 없지만 맞아요. 들려드릴 순 없지만 정말 노래가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영.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까 부석순 얘기했었는데 이제 부석순 300일이에요. 아 진짜요? 와 그렇게 됐어? 300일? 오늘 300일? 이제 일요일이 되면 300일인가 봐. 진짜? 오늘 300일이에요? 대박이다. 부석순이 그렇게 됐어? 야 부석순이 또 이제 마마의 또 베스트 유닛의 후보에도 올리고 야 뿌듯합니다. 정말 저희가 네. 뭐 활동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그런 되게 큰 시상식 무대에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그쵸, 진짜 대박이죠.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연생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캐럿분들 덕분이고요. 캐럿분들이 부석순 데뷔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이런 맞아. 응원이 맞아. 우리를 데뷔를 하게 만들었고 진짜 부석순은 한 번 앨범을 내고 끝내기 너무 아까운 그룹인 것 같아서 그쵸 그 그룹 좋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끝내지 않아요. 끝나지 않죠. 저희는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네. 네. 가족들이 다 캠핑을 갔는데 네. 고3이어서 네. 혼자 집에 있는 분도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오마이갓. 혹시 가지? 아. 근데 또 고3이면 또 이제 그러려나? 아이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속상해요. 또 이러면 또 가족들만 이렇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자기가 못 가면 되게 좀 서러울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저희랑 여행 왔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기대 들으면서 네.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힘내면서 네. 네, 이 새벽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는 우리 고3 캐럿분들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오늘 고생하신 우리 모든 캐럿분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하트가 네. 8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게 천만인가요? 백만인가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1000만 맞지? 우리 이거 1000만 아니면 되게 웃긴 거 알지? 1000만이야 10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맞지? 어, 막 100만인데 아 1000만 다 했어! 이러면 되게 웃긴 거잖아. 아유 민망하지 민망하지.
근데 우리가 벌써 이제 10분을 가까이 하고 있어. 아 진짜? 진짜 빠르지 않아? 어 그러니까요. 이제 또 디노도 댓글을 좀. 네 제가 댓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예. 예. 네, 지금 정한이 형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대기대하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네. 네 디노가 정한이 형한테 전화. 제가 거절을 누르고. 안녕. 네 지금 디노가 전화할 겁니다. 아 오늘은 저희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님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이 13일인데 네. 13일인 생일 13일이 생일인 캐럿분들 저는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피커폰 해봐. 어? 네 지금 정한이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이야. 지금 기대기대하는 중이야. 아 알아 스피커폰 켜. 정한이 형 왜? 야 너 귤 먹었지? 어. 귤 왜 먹어? 귤 먹으면 왜? 귤 먹어도 되지. 지금 1시잖아. 응? 귤 먹으면 안 돼. 네 이렇게 정한 씨는 네. 안녕. 네네아 사실 왜 먹으면 안 되냐고 말하냐면요 아 이게 팬분들이 들으면 되게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전화 왔어. 네 왜 끊었어? 형 팬분들이 형 귤 왜 안 먹냐고 하면 속상해하셔. 아니 그건 그거고 넌 나랑 약속한 게 있잖아. 무슨 약속을? 그게 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조경이 지금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팬들이 알면 그래 팬들이 다이어트 한다면 속상한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야 그게 뭔 상관이야. 봐봐 지금 댓글에 형 잠깐만 조용히 해봐. 다이어트 안 돼. 어 지금 막 어? 어떡해 정한이도 많이 먹어. 귤 먹어도 아, 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조경이가 잠깐 저랑 다이어트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자꾸 조경이가 몰래 조금씩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과일은 먹어도 된다 했는데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미안해요. 그치? 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요. 나 자꾸 그러지 마. 알았어. 아니 뭐 나 근데 먹을 수도 있지 뭐. 나 지금 트레이너 형한테 계란 지금 다섯 개 형이 먹으라 해가지고 지금 삶고 있어요 형 계란. 알겠어. 너 자꾸 반칙하면 안 돼. 아 반칙 아니야 형. 우리는 항상 함께 가는 거지. 알겠어. 형 포기하지 말고 형도. 난 포기 안 하지. 지금 너가 자꾸 포기하려나. 에이 내가 언제 포기할래 형. 나 조경이 형 진짜 열심히 해 형. 야 반색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나 아까 방 안에서 소리 질렀어 배고파서. 배고파서. 알겠어 일단. 어 알았어. 내 팬분들도 화이팅. 네 우리 캐럿들한테 한번 좀 더 말해줘. 아 우리 캐럿들 조경이한테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캐럿들도 항상 힘내고 오늘도 꿀잠 자요. 네 안녕. 아. 자 귤 라스트 귤을 한번 네? 드세요 드세요. 아니 아니 저 이제 뭐 정한이 약속도 있으니까. 아 귤은 여기까지 먹고 또 디노가 남은 거 그렇게 해야 돼? 고마워. 아우 이 자식. 이거. 아 진짜 이런 아까 지금 댓글이 그래요.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맞아 맞아요. 챙겨 먹으면서. 그건 그래요. 챙겨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가는 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쵸.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지금 맞아요. 좋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도겸이 형이랑 정한이 형도 너무 건강하고 그 영양소도 잘 챙기면서 그래요. 또 전문가와 함께 하잖아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네. 그리고 댓글에 네. 차나 제로 700일이야 하트가 많습니다. 제로가 700인데 아유 제로가 700 야 이걸 어떻게 이거 다 이거 하시에요? 대박이다. 제로가 700일이라고요? 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니요 네 제로가 잠깐만, 제로가 야, 700이냐? 네 제로가 700일이라는데요 나 태어난 지 8000일이에요? 대박. 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걸? 제로가 700일이야? 가서 미치겠지. 아, 한번 드립시다. 7절만. 네. 제로 700일 기념 듣고 가시죠. 아 이거 이게 딱 나이는 19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교복 입고 교복 입고 어 와 제 교복 아직 집에 있거든요. 아직 안 보였구나. 어. 중학교 교복은 있나? 형은 있어? 나는 교복이 집에 있을 거야. 있잖아.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야. 제 방은 또 이제 디노가 이제 이체로 하면서 이 뒤로 기대면서 춤추는 게 인상적이에요. 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로부대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도겸이 형 고마워요. 아, 네. 네, 추억이야, 추억이야. 제로가 700일입니다. 네. 네. 아, 지금 기대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기들 하고 있어요. 우지 형이 또 왔습니다. 네, 우지 형이 방금 왔네.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기대기들. 어. 진짜 기대기들. 15분 하고 있어요. 갑자기? 15분, 예. 네. 인사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있다가. 캐럿분들은 뭐하나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고 있었네? 어 진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0... 20... 네 22만... 오. 네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캐럿들. 아 정말 인사 한 번만. 역시 우지 형. 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어가지고 네. 댓글도 좀 몇 개 읽어주세요. 네 오늘 방금 형도 열심히 운동 갔다가 네, 네. 지금 운동 다녀왔는데 네. 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1시 20분인데 다 안 자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한 건데 생각보다 잠을 안 자고 계신 분들 많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후회한다. 그치 이제 왜 안 잤지 이러면서 아, 근데 이제. 이미 또 이 패턴에 적응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아닌가? 미안해요 캐럿들. 네 아이 어쨌든 뭐 저희가 뭐 16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계란이 이제 된 거 같습니다. 어머머 형 계란 먹을래요? 나쁘지 않지? 우리 소금 있나? 소금 있지. 맛소금이 좀 있지. 야, 또 대... 도겸이가 또 하지만 내일은 일요일이래요. 운동한다고 또 아이, 단백질 싹 챙겨 먹고. 아, 도겸이 아니, 나 정말 배고파서 형 틀린 형 같아. 형, 나 진짜 배고파서 아, 배고플 때는 그런 거 쳐줘도 괜찮아, 밤에 형, 갑자기 생각하는데 요즘 그 드라마가 그렇게 트렌디예요. 아, 그 디노가 챙겨보고 있는? 네 이름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스카이 캐슬. 전 아까 댓글에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 안 봐요? 아 진짜? 전 TV를 안 봐가지고. 너무 재밌어. 그렇게 재밌다. 와 너무 재밌어. 대박이야. 뭐 시켜야 되니까 여기. 여러분 얼른 자요. 아 진짜로 이거 1시 지금 1시 20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거 잠깐 하고 만약에 좀 들어오셔도 얼른 자야 되니까 금방 하고 끌려 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꽤 길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저희의 뭔가를 좀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래 형 쪽 한 딱 20분까지만 오케이 20분까지 네. 딱 좋은 것 같아. 스카이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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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재밌나? 2번화 오늘 게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어 진짜 몇 화까지 내가 오늘 보고 소름 엄청 돋았거든. 진짜? 반전에 아 이거 뭐 봐야 돼. 그러니까 나 내가 아는 분도 스카이캐슬 되게 재밌다고 하고 되게 약간 현실성 있는 그런 주제. 현실성 근데 공감대도 많고 디노가, 진짜 괜찮은 거 같아. 디노가 드라마를 또 잘 챙겨 옵니다. 네. 그럼 디노는 왜 우리 층에 있는 거야? 이제 심심해서 심심해서 내 방 와서 얘기하다가 너무 일찍 자면 또 그거라서 패턴이 있어서. 많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겸이 형 도겸이랑 얘기도 하다가 우지 형 얘기도 나오고 딱 진짜 형 얘기했는데 딱 형 와가지고 약간 네, 당황해가지고 당황했어. 야 딱 잘 왔네. 잘 끊었어. 아 어떤 얘기야 진짜. 아 다행이다 야 딱 그때 딱 왔네. 아 댓글에 아 이우지 아 이렇게 말을 하세요. 네, 댓글 좀 몇 개 읽어주세요. 네. 아, 네. 우지 형이 또 마무리를 또 해주신 말. 지훈 오빠 룸메 누구야? 아직도 제 룸메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모르죠.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면 안 돼요. 반성하세요. 방금 오. 댓글에서 캐럿 오일차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라고? 댓글에 캐럿 오일차입니다. 아 진짜? 오. 아 환영. 풋풋하네요. 우리는 그럼. 어떤 게 그런. 팬 사랑인지 보여줄 거야. 아니요.
그쵸, 내일 진정한 그래 아이디어. 다들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인지라 깜짝 놀랐네. 얼른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럽시다. 네, 뭐 캐럿분들 얼른 주무셔야죠. 얼른 자야 되니까. 네. 저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예스. 예, 들어가서 좀 씻으시고.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분 아, 딱 20분 됐는데 이제 마무리 인사를 또 디노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성대모사 해주세요. 네. 스카이캐슬 보고 있으니까 아, 할 수 있어요? 아 잠깐. 아 네요. 그 차 교수님. 차 교수님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번. 네. 이 차민혁이 미안합니다. 아,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네. 했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에스임. 아유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거냐. 나 친구 할 수 있어. 친구. 어 친구 한번 아. 해줘. 친구 걔 도라에몽 친구 그 안경 쓴 친구. 응 알지 알지. 도라에몽. 오. 도라에몽 친구야. 도라에몽 나 어떡해. 네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네 마무리하려는데 갑자기 개인기를 하고 있네요. 개인기. 아무튼 네. 네 여러분 푹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았고. 아 근데 아까 지금 저희가 빨리 지나서 못 봤는데 승관이 형이 네. 채팅을 아 그래요? 했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아 저번에 형 나한테 채팅했잖아. 그래, 근데 이게 안 봐주니까 이게 서운해. 정말 빨리 지나가서 내가 그때 너 안 봐줘서 너무 서운했어. 근데 미안. 아니야. 아, 근데 나 진짜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치. 캐럿 빨리 읽어주는 것도 그래. 바쁘. 그러니까 좀 한번 하면 이렇게 하고 바쁘어서 좀 괜찮았어요. 그냥 나도 그걸 하고 나서 그 팬맨 누나께서 이게 되게 빨리 올라간다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못 봤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형 댓글 달 때는 한번 읽어.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럼 승관이 댓글은 뭐 하나라도 읽고 싶은데. 네. 승관아 듣고 있니? 어차피 저기 네. 위층 조금만 네. 올라가면 예 그래요. 그러면 네. 안부 잘 전해주고요. 네, 네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까지 도경과 디노의 잠 못 드는 밤에 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자요. 네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았고 이쁜 꿈 꾸고 네 곧 있으면 저희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아이돌룸도 꼭 본방 시청해 주세요. 너무 재밌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안녕. 캐럿들 안녕. Good night, Sam night, 캐럿 night. 겸 night. 심학 제발 돌아온다. 안녕. 안녕.